안녕하세요, 만장입니다. 오늘은 블랙프라이데이 때 특가로 구매했던 레이저 바이퍼 얼티메이트 사이버펑크 2077 에디션을 준비했습니다. 사펑 에디션은 국내에서는 정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외 직구로 구매를 해야 되는데 가격도 출시 초기에는 20만원 중반대를 형성할 정도로 상당히 높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바이퍼 V2 프로가 출시가 되면서 가격대가 많이 저렴해졌기 때문에 배송비 포함해서 10만원 초반대에 구매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바이퍼 V2 프로가 출시된 시점에서 이번 제품을 구매하게 된 이유, 물론 사이버펑크 2077 에디션이 가장 주된 이유가 되겠지만 다른 부분에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구성은 사펑 에디션 마우스, RGB 크로마 충전독, 유선 케이블, 사용자 매뉴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레이저 바이퍼 얼티메이트 사펑 에디션은 좌우 대칭형의 기존 바이퍼 얼티메이트와 동일한 디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펑 에디션으로 출시가 된 만큼 사이버펑크 2077의 느낌을 제대로 살렸습니다. 색상은 사이버펑크 2077 대표 컬러인 옐로우 색상에 가운데는 사이버펑크, 우측 클릭 버튼에는 사펑 바코드까지. 물론 디자인은 개인 취향이지만 사펑 매니아로서 이번 제품의 디자인 너무 예쁩니다. 여기에 기본으로 제공되는 충전동 역시 사펑의 색감 옐로우 색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마우스를 거치를 했을 때 사이버펑크 2077 느낌의 RGB 크로마 감성이 더해져서 진짜 예쁩니다. 최근에 출시된 바이퍼 V2 프로와 비교를 해보면 몇 가지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데 가장 큰 차이라면 바로 RGB 크로마 충전독이 사라졌습니다. 단순히 충전독만 기본 구성품에서 빠진 게 아닙니다. 바이퍼 얼티메이트에 있는 마우스 하단 충전 단자 역시 사라졌기 때문에 V2 프로에서는 충전독 자체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레이저의 감성뿐만 아니라 무선 리시버 장착에 가볍게 거치를 해서 충전까지 할 수 있는 편의성을 생각을 했을 때 V2 프로 대비 이번 제품의 분명한 장점으로 느껴졌습니다. 이제는 레이저 마우스에서 RGB 크로마 감성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RGB 크로마의 감성은 정말 예쁩니다. 하지만 바이퍼 V2 프로에서는 RGB 크로마 감성 자체가 빠졌습니다. 마우스 후면에 있는 레이저 로고는 단순히 로고 각인 처리만 되어 있을 뿐 RGB 크로마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바이퍼 V2 프로는 충전도 기능과 함께 RGB 크로마까지 모두 빠졌지만 대신에 무게적인 측면에서는 분명한 업그레이드가 있었습니다. 바이퍼 얼티메이트는 74g인 반면에 V2 프로는 58g으로 초경량 마우스로 출시가 됐습니다. 여기에 V2 프로에서는 많은 분들이 그동안 아쉽다고 했던 사이드 고무 그립도 빠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게보다는 충전독의 편의성과 RGB 크로마의 감성을 원한다면 바이퍼 얼티메이트, 반대로 가벼운 무게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신다면 V2 프로를 선택하는 게 더 좋습니다. 바이퍼 얼티메이트는 2019년도에 출시가 됐지만 성능만큼은 아직까지도 하이엔드에 속할 정도로 차고 넘치는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센서는 레이저 포커스 플러스 광학 센서가 탑재가 돼서 최대 2만 dpi 650 ips 가속도 50g의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대 3만 dpi 750 ips의 가속도 70을 지원을 하는 V2 프로와 비교를 했을 때는 떨어지는 성능이지만 솔직히 2만 dpi까지 올려놓고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보니까 센서 성능에서 아쉬움은 크게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배터리 성능에서는 1회 완충 기준 V2 프로는 최대 80시간, 얼티메이트는 RGB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최대 70시간, RGB 크로마까지 사용을 했을 때는 대략 한 50시간 정도밖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배터리 성능에서는 최소 10시간에서 최대 30시간까지 차이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 정도면 배터리 성능에서는 V2 프로가 압도적으로 더 좋습니다. 스위치는 7천만의 내구성을 가지고 있는 레이저 옵티컬 스위치가 탑재가 됐는데 광학 스위치 탑재로 더블 클릭 현상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클릭을 했을 때 발생되는 지연 시간도 거의 없습니다. 물론 9천만의 내구성과 함께 클릭감이 개선이 된 3세대 스위치를 탑재한 V2 프로와 비교를 했을 때는 스위치에서도 다소 떨어지기는 합니다. 그리고 하단에 있는 마우스 피트 역시 얼티메이트는 사이즈가 조금 작다 보니까 사용하다 보면 긁히는 듯한 느낌이 발생이 되는데 이건 사용하시는 분에 따라서 아쉬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바이퍼 얼티메이트는 좌우 대칭형의 측면에서 봤을 때 다른 마우스 대비 등이 낮기 때문에 그립감에서는 다소 호불호가 갈릴 수 있습니다. 레이저 데스헤드와 비교를 해보면 확실히 높이에서 차이가 있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칭형의 낮은 형태의 마우스를 선호하신다면 바이퍼 얼티메이트의 그립감은 만족할 수 있을 듯합니다.
제 손 크기가 F10 정도인데 바이퍼 얼티메이터를 잡았을 때 적당한 크기에 손에 딱 붙는 듯한 그립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그립감은 정말 편했습니다. 오늘 소개한 바이퍼 얼티메이트 사이버펑크 2077 에디션은 국내 정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외 직구로 구매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12월 20일 기준 11번가 아마존에서 배송비를 포함해서 11만원 내에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출시 초기 가격과 비교를 해보면 상당히 저렴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4g 정도의 무게와 RGB 크로마의 감성, 충전독의 편의성과 함께 센서의 경우도 2만 dpi까지는 사용하지 않는다면 V2 프로보다는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바이퍼 얼티메이트, 물론 사펑을 좋아하신다면 사이버펑크 2077 에디션을 추천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충전독 필요 없다, RGB 크로마 감성도 필요 없다, 마우스는 가벼운 게 진짜 최고다, 그렇다면 58g의 최신 센서와 스위치, 더 오래 사용할 수 있는 배터리 성능까지 갖추고 있는 V2 프로를 선택하는 게 더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최근에 가격이 많이 저렴해진 바이퍼 얼티메이트, 특별히 사이버펑크 2077 에디션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했습니다. 이번 제품과 관련돼서 문의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번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으로 만장이었습니다.